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오전 10학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이 백수회라는 분의 제1권 장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거의 되게 보기 드문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쌤도 이거를 뭐지? 하다가 자료를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인지는 몰라. 자료가 있어가지고. 일단, 크기가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텍스트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안 보이네. 여러분들은, 인터넷 친구들은 안 보이겠네. 어와, 이내 몸이 1일도 3추로다. 그냥 보는 거야. 여기 나올, 이게 거의 내가 고등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본 적은 없어. 그냥 보는 거야. 아, 내 몸이 하루도 3추로다. 하루가 3추야. 3추가 이제, 추가 가을 추잖아. 3년이야, 3년. 그러니까. 하루가 3년 같다는 거는 엄청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야.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말도 있어. 일각이 여삼추다. 일각이 1분이야, 1분. 이거 엄청 그런 거지. 대략 해동 2억을 이 어디라 할 때가 지금 일본에 가 있으니까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유배한 건 잡혀간 건지 모르지만 사신행렬이나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일본인 상태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다. 바다 동쪽 다른 나라 이 어디라 할 것인가 지금 일본에 있어. 천심이 부족하니 하늘이 높지 않아 말리 표림이라 그래서 이제 떠돌다가 이곳에 머무르다. 이게 배경식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표류하다가 일본에 갔을 수도 있어. 어쨌든 눈물을 대셔고 잘 안 보여. 좌우를 돌아보니 눈물 쏟아내고 좌우를 돌아보니 어음이 부동하고 풍속이 상위로다. 말소리 같지 않고 풍속. 일본의 풍속이 우리 조선과는 다르겠지. 청일을 매앗고 성전에 절하며 푸른 옷을 걸치고 비린내를 숭상한다. 이게 이제 일본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본의 풍속이 백이숙제 이제의 채미. 우리 어제 배운 거네. 절개 수양산 이제의 채미와 소무의 한절과 천상의 미국단신,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충성심을 잊지 않은 이내 마음. 그러니까 나 조선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조조 부모의 서산을 책망하니 아침 저녁 서쪽 산을 슬프게 바라보니 서쪽 이제 조선 쪽이라는 거지. 일촌 간장이 끝난다, 민난다. 간장, 간과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애간장이 녹는다, 고통스럽다라는 소리야. 고통스럽다. 권고들 부앙하고 땅을 부어보고 하늘을 우러르면 고사를 사량하니 고사 옛날의 일 충절을 생각하며 헤아리니 부모의 은덕과 형제의 우애를 못다 갚은 잔구로다 늙은이일 뿐이로다. 그러니까 조선을 떠나와서 일본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안타깝고 아쉽고 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교재는 이제는 여기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여기 이제 이 부분 침상에 꿈꾸어. 그러니까 실제로 간 건 아니고 꿈속에서 간 거야. 꿈속에서 침상에 꿈꾸어 고국에 돌아오니 백예머리 꿈속에서 고국에 돌아오니 동시에 여전하고 궁궐 여전하다. 변한 게 없다. 송국이 황무로다. 송국 소나무 국악길은 잡풀만 무성하다. 궁궐 여전히 있는데 길을 좀 뭔가 좀 변했다. 부모께 절하고 부모님께 절해야지. 이제 저 돌아왔습니다. 이제를 겸이 잡고 두 아우 이 둘 이자 아우 자야. 두 아우를 끌어안고 겸이 자 끌어안고 반가운 거지 뭐. 중년 불견하며 나이 들면 못 보게라 형제 서로 슬퍼하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로 간에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냐.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해석하고 서로 슬퍼하며 니라며 물으면서
제우를 상의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힘든 거 없었어요? 막 서로 물어보고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적적전정 쌓이고 또 쌓인 지난날의 정분을 못내 뱉은 사이 미처 풀지 못하였는데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이 마음을 주고받고 하려고 했는데 방에 세력 이요 난이하니 오랑캐의 노랫소리 일본 애들 일본에서 외국 노랫소리 시끄럽게 귀를 울려 뭐, 원적형이 멀리서 제비 놀라 깨어 몰아오는구나 참 깼어 꿈 깼어 원망이 아마 점점 있을 거야 아마 괜히 오랑캐는 노랫소리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한자가 너무 많아서 한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거 있잖아 여기 나중에 요 프린트를 이제 여기다가 살짝 옆에다가 풀이 한번 해봐잉 패스 하겠습니다 그거 했고 너 이런 6쪽 보겠습니다 6쪽 6쪽 다 했어? 아 이거 안 이거 중요한 안 보셨어요 아 그래? 네. 언제 하려고? 아니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대상은 주로 이제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라는 소리겠지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국 그리고 사랑하는 임 사랑하는 임 임에는 이제 임금도 포함될 것이고 또 부모님도 될 것이고 정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야 보통 그리워하려면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형도 안 좋니? 야 너를 지금 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추워서? 네 바꿔 쟤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자리 바꿔 그래? 자리 바꿔 거기서 거기 뭐 하세요? 서로 상상을 해야지 에어컨 지금 튀기라 그래 여기가 자 세게 해보 그러면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 화자화처한 상황이나 그런 걸 유추하면 좋겠지 이 정도 얼른 필기를 마무리하세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내려와서 들어서 자, 1번 가상 공간을 통해 소망을 드러낸다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 가상 공간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해하면 돼 간절함으로 얼마나 그리웠으면 꿈속에 보통 꿈이야 꿈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었을까 꿈 대조되는 꿈이겠지 그러나 꿈은 일회적이다 그렇지 실제가 아니지 더 큰 상실감 꿈에서 만나가지고 좋다라고 끝난 적은 없어 대부분 현실에서 못 만나서 꿈에서 만나고 결국 꿈에서 깨가지고 더 허무해지는 그런 게 대부분이다 그래야 더 비극적이겠지 송민국 우리 공부한다잉 그래서 현실 1 꿈꾸기 전에 슬퍼 꿈에서 퇴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황은 좀 다르다 그러면서 그림이 더 심화가 되는 거지. 자, 꿈의 개념은 언제나요? 가상 공간을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진이의 동짓달, 좀 이따 배운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는 동지의 긴 밤을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이미 내게 오신다면 꺼내어 펴고 싶다. 이 짐작이네. 이 짐작이네. 뭔 소리가. 이게 좀 거시기 한데 야한하면 야한 거기도 한데 겨울이야 겨울은 날 짧고 밤이 길잖아 지금이야 밤에 할 일이 많겠지만 옛날에는 불 끄고 자는 거야 또 혼자 있잖아 밤이 너무 외로워 길고 그래가지고 밤을 톡 잘라서 잘 킵해놨다가 사랑한 사람이 올 때 오는 날 밤 쫙 붙여가지고 그냥 뭐 그냥 밤새도록 뭐 거시기 보시고요.
한다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때의 이불 속이라는 공간은 화자의 단 이불 속? 이불 속에서 무슨 일이? 이불 속에서 수정한. 근데 이불 속 불러나 불러볼까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선인 영혼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 가정에 이거는 아직 만나지 않은 거야.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이불 속에서 너무 좋을 것이다. 하, 네. 알았지? 가정의 시간, 가정. 가정한 거야, 그날을 가정하는 거야. 다 했냐? 유영이 다 했냐? 줘봐. 이름 써봐. 됐어, 이름 써. 왜요? 이때만 바꾸자. 바로 틀렸다. 너? 어? 느낀 거 아니야? 난 수업하는 사람이 원래 베낀 거 아니야? 봤어 안 봤어? 베낀 안 베꼈어? 베꼈어 아 베꼈네 야 봤어 안 봤어? 아 베낀 거 아니야? 아까 여기서 봤는데 베꼈어. 오 다 맞는데? 어이 목숨 먼저 왔네. 어 잘했어. 공부 좀 하는데? 공부 실력인가? 내가 먼저 수업을 잘하다 머릿속에 어디서 들어갔나? 빨리 말해야지.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엎드려 잘 받기. 자, 2번. 자연물의, 누구의 정서? 두 글자. 누구의 정서? 화자. 화자. 그렇지. 화자의 정서를 의탁한다. 의탁한다란 말은 기댄다. 빗댄다. 빗대어 표현. 어제 배웠던 그 감정이입 같은 거 있잖아. 저 물도 내가 같아요. 울며 밤길 내렸다.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객관적, 상관물, 분신. 분신이 뭐요? 나잖아. 화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간접. 빛대 표현하는 거니까. 또, 당연히 감각적이겠지. 시각. 어제 울면서 밤길 흘러간다. 청각적이잖아, 청각적. 그치? 그런 것도 있지. 감각적이라는 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뭐 하나 있어? 촉각. 공간과 그런 것들이야.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감정이입이 있다. 감정이입도 중요하지. 감정이입은 의입법 해야 되고 또 정서가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사물은 객관적인 상관물이고 감정이입된 사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나중에 객상 더 들어갈 때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 내신에서 배운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객관적 상관물이긴 한데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화자의 감정을 환기할 뿐인 사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숙민곡할 때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이런 거야. 내가 여친을 사귀었어. 여친을 사귈 때 서로 주고받던 물건이 이거라고 치자. 헤어졌어. 근데 이 물건을 버리자고 갖고 있네? 볼 때마다 생각 나, 안 나? 이런 내가 이 때문에 돈도 막 쓰고 결국 나를 불러 딴 상관한테가 XX 볼 때마다 생각 나는 거예요. 네. 얘를 보면 그 X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백상 되지만 화자의 감정과 동일하진 않지. 그런 표현.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야. 정서의 정과 정의 두견세. 두견세는 알아도 두견세가 어제 우리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할 때 자규 두견세 접동세 소적세 예, 이 세 개의 세는 같은 이름이야. 얼마나 많이 쓰였으면 이름이 여러 개야. 그래서 이거는 한스러움의 상징적인 새야. 그냥 새가 보통 새가 아니야. 알았지? 뭐야? 감상하고 있어? 감동받아서 선생님을 잘하는데? 감동받았어. 멍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연필이 나쁘지 않았어. 필기해야지 임마. 동시동작.
자식아. 베이퍼드 가래 꺾어의 산버들. 요거는 이제 분신. 홍랑이라는 기생이 못 가니까 이거라도 보낸다는 거야. 이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자유묘를 분신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자유묘가 화자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때의 대비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조라고 봐도 돼. 대조. 대조라고 보는 게 너무 많아. 구름은 가는데 나는 못 가. 기러기는 때가 되면 철새라서 가는데 나는 못 가. 그래서 야, 너는 가냐? 나는 못 간다. 부럽다. 나도 부분이 보고 싶은데. 이럴 때 많이 쓰이지. 기러기. 이런 것들. 인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물을 제시한 후 자연물에 대한 부러움. 그렇지. 차이가 있으니까 부럽지. 네. 부러움이 드는 만큼 부러움은 지는 거요. 그냥 그려. 부러움은 지는 거요. 네. 그런 화자의 슬픔. 한탄. 한탄이라는 말도 상황이 딱 들어맞지, 그치? 네. 이게 다 사람 사는 거라니까. 어려운 게 없어. 사람 사는 거야, 다. 다 적고 있지? 응. 적어야 남는 것이다. 다음, 오른쪽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다. 그렇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다. 유배. 유배가 뭔지 알지? 네. 정치적으로 모함받아서 쭉 쫓겨나는 거야. 근데 한번 쫓겨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유명한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동인, 서인이나 박과싸우면서 야, 이거는 니가 가라 하면 예,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오고 야, 그럼 니가 가라? 네. 왔다 갔다 이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유배 가면 걱정 없어. 좀 쉬는 거예요. 그냥 휴양차에서 좀 쉬는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생활도 편해. 잘해줘. 알겠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끝발도 없는 놈이 유배 가면은 개고생하는 거지. 그런 게 좀 있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결혼, 죽음 등 가족과 이별한 경험을 담아 창작된 작품들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드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는데 왜 그리움일까? 시집. 그렇지, 시집가면. 시집가면 이제, 지금이 시집가면, 결혼하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외가랑 가까워. 애를 키워야 되니까 장모님한테 맡기는 거야. 요즘은 뭐, 근데 옛날에는 결혼하면 남자가 처가에 가서 애 낳고 애가 한 대여섯 살 될 때까지 그 살다 와.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야. 남자는 뭐 벼슬하면 이제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 떠날 때 여자는 이제 그 친정 엄마랑 거의 이별하는 거야. 왜냐면 시집에 뼈를 묻어야 되니까 거의 그래가지고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강릉이 친정이고 서울이 이제 시댁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일곱을 낳고 한 5년 있다가 서울 따라갈 때 부모님을 친정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한시를 많이 남겼지. 그래서 결혼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야. 보통 이제 여자가 친정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많이 나와. 죽음이야 뭐 사별로 말할 것도 없지. 자, 그래서 여기 유민족 가치관. 응. 이것도 그렇잖아. 이것도. 부모님들 효, 청자 간의 우애,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관련된 어휘. 어휘는 작품을 이해하면 단서가 된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알았지? 네. 오늘 시험 본거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마음에 들어서 내일부터는 20개를 봐도 될것 같아. 네? 다 알아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쟤. 아니에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전전 반측. 반 정도 누워 자고 막 그래 막 이제 뭐 또 뭐 못 자고 지쳐 반칙 반 정도 알았지? 잠을 이루지 못해 전전 반칙 오매불망 오매 못 잊거든 오매 불망 잊지 못한다 1일 3추 내가 아까 했잖아 1일 하루가 3추다 3세 번에 가려 너무 길어 간절하다 비쪽 비익족 이게 지금 전설상의 쓰는데 날개 하나씩밖에 없어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날개밖에 없는 거야 같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연인 사이의 두터운 정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비익족인데 왜 당신은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난 옷을 달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되게 멋있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짝을 만나라 백년 해로
있어 진짜로. 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나무가 자라는데 이 가지가 이어져가지고 딱 묶어져. 그럼 그 밑에서 그 나무 열리지 밑에서 손잡고 뭐 좀 있으면은 연인을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가봐. 저기 전라남도 어디 섬에 있어. 어 진짜로? 섬이 있어요? 어 섬 어딘가에 있어. 가면 이제 늦게 가야 돼. 당장 못 나오네. 배 떨어져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와야 돼. 이제 뭐 작전 짜야 돼. 배가 되면 그렇게 해라. 야 치밀하다. 그럼 치밀해야지. 치밀하네. 무용이네. 실술? 실술? 귀뚜라미. 실술 나왔네? 귀뚜라미. 그렇지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왜 외로운 정서를 심하냐면 가을날 밤에 겨우 잠들었는데 님이 없어가지고 귀뚜라미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때리려다가 너도 뭔가 슬픈 일이 있나 보다. 동병상련. 실수라면은 동병상련. 동병상련이 그냥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외기러기. 기러기인데 외기러기야. 짝이 없어. 금슬이 좋아 백년 해로를 뜻하는 기러기의 상징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져서 하나의 관용어로 굳어진 말로 연인을 잃은 사람 좋은 게 아니야. 왜? 짝을 잃어서 왜? 왜가 이제 그 하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 중에 왜 짝사랑이 있잖아. 짝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치? 더 슬픈 게 왜 사랑이야. 왜 사랑. 왜 사랑은 뭐냐면 좀 알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좀 알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많이 해보는 거다. 아유 정말 많이 해봤네. 내일도 늦게 엄마한테 가려도 되니까. 외사랑 혹시 알아? 해본 적 있어? 외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 근데 받아들이진 않아. 환장하는 거야. 와 그건. 아 내가 그걸 많이 전문 외사랑 전문이었잖아. 아, 전문이었어. 한참 스무 살 때. 아 무용이도. 아 엄청 그냥 막 했지. 무용이도. 여보, 당신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그랬다. 여기는 외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김범석 씨의 외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 한참 듣고 댕겼지? 김범석. 김광석? 아. 김광석. 니네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또 하루. 아.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그 노래 부를 거야. 이제 술 먹고 막 거기도 막. 와, 2년 남았어요. 2년? 어? 2년 정도. 2년 남았어. 2년 후에 군대 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아유, 좋겠어, 이제. 아유. 군대 간다고. 선생님, 군대 가요? 일로 와, 임마, 한잔 해. 아, 임마,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1년 정도 선생님 28개월. 저희 선생님 요즘 엄청 좋던데요. 요즘 엄청 좋아. 핸드폰도 쓸 수 있고, 민주군대 가서 막 이제 막. 같은 계급끼리 막 생활만 하고, 군대도 요새는. 어우, 말로도 못해. 이제 18개월이 신고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맞아요. 1년 6개월 되니까, 1년. 아유, 좋아하신 거지, 이제. 1년 6개월이면, 씨. 아, 그냥 1년 들어. 소풍이지만, 소풍! 소풍이야, 소풍! 아. 갔다 와야 좀 이제 사람 되고 그러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몸도 튼튼해지고. 술, 담배도 끊고 이제. 가서 이제. 군대 가면 더 하잖아. 더 하기도 해. 홀손에서 오기도 해. 자, 부용. 부용은 연꽃이야, 연꽃. 이거 좀 그냥 생으로 그냥 외워야지. 연꽃. 금의, 비단 금자, 옷의 자. 그래서 이제, 금의, 환향. 출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휘장. 휘장. 그거 천막 같은 거, 천막 같은 거. 홍안, 요거는 좀 알아줘. 홍안. 홍안이면 보통 이제 붉은 얼굴인데 남자의 얼굴일까? 여자의 얼굴일까? 여자의 얼굴을 보통 말해. 홍안. 여성의, 여자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는 미인이야. 미녀를 말하는 거야. 홍안. 규원. 규원이 규자가 이제 규. 규방. 규. 규가 바로 규수. 규수 아니야, 규수. 들어봤어요. 규수, 처자, 아가씨 그런 거 같은 여성을 의미해 규자가. 그래서 규원 원망하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면 여자의 원한이다. 보통 이제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안 들어온다든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기색이라 뭐 하고 막 그런 분 여성은 또 그걸 또 뭐라고 못해요.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조선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글로 이제 막 풀어내는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 알아보자. 규원가라고 제목도 있어. 허난설언. 허난설언 규원가가 있고 규방. 그 분이 거처하는 방 보통 이제 안방. 안방 내실. 남편이 거처하는 방은 사랑방이라고 그래. 네. 그 낮에는 서로 다른 거처하고도 달라. 여자는 안방, 남자는 남편 사랑방에서 손님들 맞춰서 글도 쓰고 막 그래요. 그다음 이제 밤에 가서 자러 이제 남편이 안방으로 가는 거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하면은 알겠어, 불나고 이렇게 가는 거요. 강제를 못해. 조선시대에는 그런 법도 같아, 법도. 체면. 혈혈단신이나 외로운 몸에 대해서 고아. 혈혈단신. 상부. 상례. 돌아가셨어. 부가 이제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엄청 서럽겠지. 보통 이제 청상가부일 때 그런 거 많지. 상사병이다. 상사병. 상사병. 이거는 치료가 안 돼. 상사병은 치료가 안 돼. 그러한 병으로 원앙집. 원앙이라는 새 애를 새겨놓은 이불을 말하는 거야. 원앙이가 이제 부부간의 정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래. 길쌈. 길쌈은 이제 옛날에는 옷을 사지 않았어. 옷감을 샀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지내가지고 옷을 지어내는 것이 아남자의 일 중에 하나였어. 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런 거란 말이지. 아니면 뭐 부잣집들은 몸종 시켜가지고 만들거나. 그렇지? 그래서 길쌈하면은 아 여성화자. 여성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A 불 B. 슬퍼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인네들의 인내, 응? 보편적인 그런 정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야. 알겠지? 응. 다음에 효와 관련된 한자성어. 어제 막 그냥 막 밤에 공부할 때 말이야. 요놈들 밤에 공부할 때 너네는 오늘 어제 막 풍선같이 했지 그냥? 네. 기억이 나? 네. 그게 날 걸? 아,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다 했잖아, 그거.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예. 아, 그래? 네. 기특한 자식. 역시 한 대로 하는구만. 네. 풍수지탄, 이 바람과 나무야. 네.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 자꾸 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 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 아, 있을 때 잘해야.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 어이하리 이런 거야. 살아계셔서 효도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탄! 안타까움이야. 효도를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반포지요. 까마귀가 늙은 엄마 까마귀가 날지를 못하면 굶어 죽을까 걱정돼가지고 먹이를 먹어다가 뱃속에 잠시 저장시켜놨다가 동지로 와서 토해서 엄마 먹게 한대. 아유. 그래서 포! 뱃속에 있는 거를 반! 꺼내는 거야. 오바이트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알겠지? 효만 봐도 이게 아 효랑 관련된 한자성어랑 알 수 있겠지. 그치? 효. 다음에 망운지정도 진짜 몰라요. 외워야, 새로 외워야 돼. 구름! 구름을 망! 바라보는 거야. 구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바람 따라 저 멀리도 고향 타고 가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러는 거야. 알겠지? 객지가 타지. 고향이 아닌 다른 땅이겠죠. 그렇지? 여러분도 이제 곧 있으면 부모님 품을 벗어날 거 아니요? 아, 너무 좋아. 이제, 대학을 시발적으로, 군대를 시발적으로, 이제, 대학을 멀리 가면 자취하고 하숙하고 멋있다생을 하면서, 여친을 만나면 여친과 동거도 하고, 나중에 좀... 빨리 결혼하면 나가는 거지. 몇 년 안 남았어 이제. 2년? 깨켜야 2년. 근데 요새는 캠프로족도 많아가지고 사랑이 좀 있고 청년세대의 실업도 막 흔들어가지고 몇 년 더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될 수 있으면 독립해. 조그만 칸이라도 독립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 네. 그게 좋아. 너무 술이나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해가만 지낼 수 있어. 저 망은 지금 망이 망원경이에요. 바라만 멀리 바라본다 그런 뜻이야. 자, 6조 개념 살펴봤습니다.
그랬고, 우쭈했고, 다음 시간에 출첩하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한 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 살짝 볼게요. 숙제가 많아지면서 공부할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76쪽 보겠습니다. 숙제를 다 해봤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틀리면 어때? 이건 거 좀 어려웠어요. 틀리면 어때? 또 알면 되지. 자, 일단 그 76종에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7점. 한쪽 7점. 6번에, 6번에 5, 7번에 3, 8번에 2. 네. 자, 어제처럼 물어보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할게. 일단 6번에 이 5번이라고 했는데, 이 단은, 여기 있는 단은 정고전이 쓴 거라서 입장이 좀 달라. 고려는 만나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해야지 뭐 이런 거라서 나라가 다시 부흥하는 이 나라는 조선이야 고려야. 이 맥락으로는 고려잖아. 아니잖아. 그치? 나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 편이잖아. 그래서 5번이 아니야. 딱히 문제 있는 거 있어? 7번에 3번에 서리적 표현은 서리법은 뭔지 알잖아. 네. 의문문인데 진짜 궁금한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없잖아. 나에는 서리법이 끝에 의문형이 없어. 그제 다는 있냐? 있다. 물어보았다리요. 다에는 있어. 나에는 없고. 일본의 자연물을 통해 화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사건이 시상승 바탕이 되고 있다. 과거의 사건 고려가 망한 거. 고려가 망한 거. 변화된 상황이다. 망한 이후 청와대 이미지. 청와대 이미지 여기 목적. 목적이 목돈의 피리 소리, 소리, 청각. 물소리, 물소리, 청각. 그러니까 확인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몰라가지고. 이거 몰라가지고. 이게 어렵죠, 이거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상춘고 우리 있어, 가사에. 홍진의 홍진, 속세. 한번 더 올려보자. 홍진의 미친 분대에서 5번 보면 고기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그랬잖아. 속세에 묻혀있는 분들에서 5번 글씨에 말을 건네는 거에 이렇게 그냥 넘어갔네? 연결시켜놔봐. 말을 건네는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얘도 기본적으로 상춘곡이라서 자연친화야. 네, 친화야. 1번에 동일한 음보율은 4음보. 얘가 가사거든. 우리 시와 가사는 이론에서 배웠잖아. 4음보라고. 3, 4, 4, 4. 똑같다고. 똑같고. 이질적이다 했을 때, 이게, 나는 보기와는 이질공간 대비했다. 나에는 같은 공간이야. 이질이랑은 서로 다른 공간이 없어. 오히려 얘는 고기가 가능해. 고기가 자연과 속세로 나뉘어. 홍진이 속세고, 여기 있는 뭐, 산림, 이런 산림이나, 이런, 이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 새우는 안 돼요? 새우는 공간이랑 할 수는 없어. 비니까. 공간 아니에요? 비니까. 산림이 산산, 수풀림이거든. 산속이거든. 이게 바로 고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그렇잖아요. 아니, 2번이 좀 틀린 거야. 침울하다. 나라 망했으니까. 고기는 들떴어. 왜? 봄이 오니까. 여기 봐봐. 이 지락이 바로 지극한 즐거움이야. 지극한 즐거움이고, 봄이 왔어. 행화, 도화, 행화. 꽃이지. 서양 속에 피어있고, 여기 피어있는 게, 여기 설명 보니까, 경치를 돋보이게 한다고 그랬잖아. 백그라운드야. 배경 이미지야. 도화해마가 약간 붉은색이면 꽃인데, 거기에 석양 속에 노을이 배경으로 쫙 깔려있는 거야. 얼마나 멋져.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알잖아. 석양에 지나는 벽이 눈물겨운 하늘로 하니까 침울하지. 해가 지는 거, 그래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어있고, 녹양 방초, 거드나무, 풀, 이 방초가 이제 향기나는 풀이야. 봄이 왔어. 빗속에 새우가
봄에 내리는 비라 그랬잖아. 폭우 아니고 가랑비라 그랬잖아. 기억나? 어휘에서? 네. 새우. 응. 쉼터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기억나지? 네. 봄비야, 봄비. 적당히 내리는 거야. 겨우내 말랐던 돼지가 새우가 내려서 확 올라오는 그 생동감. 칼로 말아낸다. 붓으로 그려낸다. 수확칼로 그려낸 것인가? 붓으로 그린 것인가? 최고인데? 너무 멋진데? 이렇게. 조화신공. 조물주. 깡. 조물주의 신공. 신성한 그 기술. 기술이 모든 물건마다 헌사롭다. 이런 기억해놔. 헌사롭다라는 말은 야단스럽다인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어떻게 이 조화신공을 이해하면 되냐?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에 있는 여기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바위도 만들고 뭐 할 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야단스럽게 바쁘게 와서 했을 거다. 그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넘겨짓는 거야. 작곡하는 거지.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어. 네. 어떻게든 잘 찍은 사람 한번 들어봐. 2번으로. 아 쉬웠죠. 아무도 없니? 잘 찍었어. 2번으로 넘어가. 자, 의문점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9번에 3번, 10번에 5번 채점하고 별표 치고 다 체크하고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2번. 자, 9번에 3번인 거는 뭐 이게 절의 가니까 괜찮지. 그러면 5번은 가에 해당돼. 적어놔. 5번은 가라고 가. 그지? 백이 숙제를 감 누구도 디스 못했는데 디스 했잖아. 그래가지고 5번은 가니까 된다. 다른 건 다 없고. 10번에 요 부분 해석이 좀 어렵지.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아무리 원래 작품을 공부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상한 거 나오면 건드리지를 못해. 봐봐. 여기 봐봐. 주여 굶주려 죽으려 하고 수양산에 들어간 거다. 설마 편만 설마야. 설마 고사리를 먹으려고 캔 거냐. 먹으려고 캔 거 아니다. 서리법에다가 먹을 캔 거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이제의 고사리 해먹은 거를 변호 옹호해주는 거야. 바로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간 거는 굶어 죽으려고 간 거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사리 먹으려고 캔 거 아니거든? 그럼 고사리 왜 캤는데? 걔 고사리의 물건의 특성이, 물성이 굽어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사리를 캐서 편 거야. 고사리가 고사리 나무를 뭐 그 말려가지고 쫙 펴가지고 일직선이잖아. 원래 고사리는 연두빛에 뚝뚝 말려있어. 그러니까 말려있는 게 절개를 굽힌 것처럼 보인 거야. 어? 절개가 있는 백숙자 봤을 땐 굽어있는, 굽어져 있는 고사리 보면은 마음에 안 들겠지. 뭐야, 얘는 절개를 굽혔네? 야, 안 되겠다. 고사리 펴가지고 쭉 펴려고. 좀 변호를 해서 너무 오바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그 가의 수양산과 요거는 주제가 좀 달라. 알겠지? 이해됐지? 고사리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고사리가 굽어있는 게 애잡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펴려고 한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5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절개를 부정적은 아니야. 절개를 다 긍정하고 그랬어. 다만, 백이숙제의 절개를 가는 백이숙 절개 인정하는데 나는 그거가 더 나아. 이거지. 백이숙 절개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해. 가의 해석도 중요하고, 곡의 해석도 중요하고. 동일한 고상, 백이숙제. 반박이다, 옹호한다 그랬었고. 가에는 주기적 표현이 있지, 수양산 같은 경우도 보기는 없어. 고사리의 특성, 요거. 물성이 굽어있는 걸 애달파서 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맞니? 외워봐. 11번을 보니까
4번인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작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군. 이거는 그 배경 지식에서 동일한 개유정단이야. 개유정단이란 사건이야. 둘 다 사육신이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질 수 없지. 같이 벌개를 시키고 의지 부르는 거 있잖아. 그치? 달라지는 게 아니다. 작가에 따라 작가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사육신이라서 태도가 같아. 절개를 지킬 때 태도가 같아. 표현 방법은 뭐 상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분신유인 맞고. 됐지? 12번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은 적절한 것은 보면은 1번은 서리법은 다에는 서리법이 없어. 네. 어? 가에 있어. 잉? 체크하고. 어, 둘 다 사음구야. 시조는 사음구야. 그지? 네. 색채어가 사용되려면 빨간, 파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알겠지? 메모해라. 응. 감정이, 뭐, 물, 저 물 같아야 뭐 그런 것들, 촛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없어? 대조 소재. 그렇지. 가에는 까마귀하고, 가에는 까마귀하고, 아니면 까마귀, 화자가 있어야 되는 까마귀는 좀 그렇고, 밤하고 야광명월. 어때? 그런 것들. 자, 대조적인 소재라고 할 때, 밤이라는 어둠과 야광명월, 달 대비가 되고, 여기 눈서리하고, 낙낙장 송하고, 오따피 꽃도 얘 같은 편이잖아.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바람도 안 좋고, 그지? 네. 풍상 안 좋고, 황국화, 돌이 간신되고, 시련에서 충신이고, 간신되고, 충신이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제조는 많이 나온다 그랬어? 13번 보면, 여기 이제 같은 거야. 나오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랬어? 2번에 왜 그러냐면 우영아 1번이라고 그랬구나. 야광 명월 밝은 달 소나무 충신의 이미지 맞지? 밤에도 밝게 비추잖아. 그랬고 2번은 못 다피는 꽃이야 닐러무스 말이오. 아니 그 나라의 충신도 다 쓰러져 가는데 젊은 인재야 말이 뭐 하겠느냐 해서 요거는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에 끝까지 읽어야지. 찬탈에 딸은 화를 모면한 것이군. 아니 모면하지 못했어. 다 죽었어. 네. 모면하지 못했어. 알았지? 그래서 2번입니다 부정적인 신형 3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5번 됐을 겁니다. 자 그럼 14번 네 14번에 4번 도리는 간신배야. 저거나 예, 나쁜 놈. 간신배야. 1번에 시련 고난 맞지? 황국화가 국화니까 충신이고 옥당은 시어로서 홍문관이어서 화자가 있는 곳. 내 이름 어디 보냈다. 해석이고 5번에 님의 뜻 그래 국화처럼 절개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1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임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 의인화가 찾기 어렵다면 나 시조는 님에 대한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별과 달을 맹글어서 비치우려고 하는데 님을 원망한다 택도 없지. 그리고 임금을 혹은 별과 달을 의인화한 것도 없지 맞냐. 이거 2번 내 마음이란 추상적 개념을 별과 달로 만들었잖아. 관점의 구체화 맞냐? 네. 기억나지? 과장된 표현이라 하는 것은 천말리 천리는 뭐고 말리는 거야. 이렇게 10배 차이 나는 게 있을 수 있어? 아니잖아. 그만 멀리 있다는 소리야. 과장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5번 같은 선택지는 이거는 안 배웠어도 사고력으로 풀어야 돼. 그럴듯하구나. 이미지가 주는 이미지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셔도 되겠지. 밤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 거야. 계속 그 시간 동안에 슬픔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
어둡잖아. 어둠 일반적으로 좀 상황이 지금 우리 단정 임금 내비두고 혼자 오는 듯 쓸쓸하고 안타깝고 처연한 그런 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암담하다. 암담하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이 암담한 것이다. 아니야. 16번. 이것도 좀 이제 보면 송미곡이다. 근데 갈래상의 특징이야. 이게 가사. 시조와 가사야. 내용 몰라도 가사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 내용은 나중에. 이것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여성과 남성이 비틀어서 표현한 거야. 이건 임에 대한 그림이야. 자연친화가 아니야. 이거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20번까지는 다 하고 쉬자잉. 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야. 어? 음보율, 사음보, 시조사음보. 정교옷을 갖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정격가사. 정격가사, 3, 5, 4, 3. 이라 그랬지. 이 5가 좀 오버한다 그랬어. 3, 5에서. 5나 1이나. 이렇게. 박신님, 달이 약하니와 부잔비나 해줘서 시조도 3, 5, 4, 3으로 끝나지. 배웠지? 그때 첫 시간에 정격가사 그 개념이야. 살펴봐. 또 1차 들었냐? 네, 아, 네, 저 이거 들었어요. 아, 이거 이게 이름은 조연들이 없네. 어제도 그랬잖아. 저, 네, 네. 서정성. 간결하게 표현한다. 다 다각적하다. 간결하니까 짧잖아, 시조가. 가사는 길어. 가사는 길다고 그랬지? 가사가 길이가 길어. 그래서 무슨 채? 적고 있지? 연속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맞출 수 있어. 자유롭지. 제한은 되지 않았어. 평균까지, 여성까지 갔잖아. 남성 양반 사대부에서 시작했지만 퍼졌다. 시간 지날수록 여러 계층이, 향후 계층이 확대되었다라는 표현 기억나니? 그렇게 이론 써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5번이 7번이 자연친화로 들어왔지? 딱 보면, 그냥 보면 자연친화구만 감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몇 번이에요? 몇 번인 것 같아? 2번. 쌤, 4번은요? 무라일체는요? 무라일체는요? 무라일체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는 아니야. 공통점이요. 가, 나가, 장, 무라일체가. 자, 18번, 시, 어에, 이에. 요거, 낚시하는 게 실제로 딱 잡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풍류야, 풍류. 알았지? 네. 그래서, 18번은? 4번. 오케이. 달과 청풍은? 네. 대비되지 않아요? 자연. 세속을 속세라고 바꿔도 똑같은 말이야. 자연이야, 자연. 소박하다라는 말은 기와집이 아니잖아. 겨우 초가집 세 칸밖에 없어. 그동안 나 한 칸 쓰고, 다 한 칸 주고, 청풍만 밖에 넣는 거니까 소박하다라고 하는 거지. 수관목. 그렇지, 수관목. 그런 거야. 19번, 시선의 이동. 금경, 원경이라 그랬지? 가까이 있는 방 한 칸 보고 있고, 멀리 있는 강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5번. 마지막 20번. 5번. 4번 아니야, 이거? 응? 모르겠어. 야, 2번이 몇 번? 4번. 4번. 둘. 서로 몇 번? 저 4번이요. 상호는? 3번. 3번? 너는? 4번이요. 4번? 박수기를 따라 4번. 아니, 이것이, 농촌현실의 탄식이라면, 탄식은 안타까움이고, 뭔가 농촌현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데, 이 다시조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좋다. 가을에 먹을 것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얼마나 좋다. 아, 네. 풍류에 대한 긍정이라 그랬지? 네. 탄식 아니야. 가을이고, 전원적 향토적이지. 시골스러운 느낌 나는 밤. 대추, 개,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인격을 부여했다. 의법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잠깐만. 인격을 부여하여 친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 뭐냐, 제 첫 번째 있지 않아요? 대추, 볼,
붉은 고래,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릇에 개난 어이 나이난 고. 이게 좀 해석이 조금 그래. 잘 의문점이 좀 있긴 있어. 친근감이라고 본다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좋게 보고 있잖아. 어이구 밤도 있네,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정확히 의인법이다, 의인법이다 라고 하려면 사람인 것처럼 말도 끝내고 웃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초 불 대추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대추 여기가 빨간 거예요. 불 옆에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근감인 거야. 대추 불 때문에 불닭이 대추 생김새가 사람의 불처럼 붉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인 거지. 3번 헷갈린다면 그걸 또 타고 좀 애매하다 세모라고 치면 4번 확실히 아니거든. 문제는 이렇게 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는 거지. 확실한 걸 고르는 게 좋아. 머물지 말고, 3번 머물지 말고, 3번 일단 패스하고 4번 봤더니 한식은 확실히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4번을 가는 것이다. 감각적 이미지,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면 괜찮지. 술에서 술 봐봐. 여기서 보면 쌤 요거 다 다양하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시각, 뭐 대추풀, 뭐 개 왔다 갔다 하고 겹의 그 토기 개가 왔다 갔다 이런 거 보면은 시각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 따질 수 있어. 혹시 그런 의미는 안 들었니? 뭐 술. 5번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있었잖아. 누구야? 저요. 어. 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양한 때문에? 예. 어. 술이, 술익자가 많아, 술익자. 술이 익으면 냄새가 나거든. 후각이야, 후각.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뭐, 디테일 들어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과 후각. 술, 익는 냄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 시어가 주는 이미지를 탁 떠올리는 게 좋아.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어떻게 아나? 우영이 다 알아요. 아 그래? 얘는 모르는 게 없구나? 네, 우영이는 다 알고 있네. 아 우영이는 다 알아? 네. 아 완전 어른이에요. 저는 좀 쉬었다가 뒤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쪽이요? 22쪽. 아 22쪽. 38. 오늘 시험 본 거 9장 100점 9장 2개 90점만 1개 이랬습니다. 이거 모아와. 적당히 모아서 나중에 내가 결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줄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결산 시험에 이거 추가로 보너스로 내가 할 거야. 알았지? 예.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시조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살 때 만나면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라서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녀, 사랑의 결정이면 메포드 수상적 개념을 시작했다 정리하고, 이거는 시각화라는 말은 구체화인 거야. 우리 관념이 구체화예요. 그거 내 마음 표현해요. 별달 맹모죠. 똑같아. 내 마음을 구체화한 것이야.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립다 하면, 그립다 하면, 그래, 그렸다 보다. 정도밖에 느낌이 없다면, 야, 너를 향한 그림이 저 산만큼이나 높아! 하면은, 오! 저 물보다 깊어! 오! 너한테 빠지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살아, 안 살아? 아니, 써먹어잉?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얼마큼 사랑해? 원을 그려봐. 그 원을 뺀 만큼 널 사랑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은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시 중에 하나야. 짧은 그런 가벼운 연애시. 이것도 사랑. 자, 첫 번째 시조. 메퍼드. 기억해야 할 시어이다. 별표를 쳐라. 메퍼드를 간해 꺾어. 간해가 뭔지 몰라도 꺾어요. 꺾어서 보냅니다. 당신에게 부치법 하나만.
왜 내가 못 가니까. 하필이면 멤버들이 산에 있는 버드나무까지야. 버드나무가 턱 꺾으면 죽는 게 아니야. 꺾고지 하면 거기 잘 산대. 하필이면 다른 소나무가 아니라 대나무가 아니라 멧버들을 꺾은 이유가 이게 꺾고지 하면 꺾고지 먼저 해야지 잘 산대. 뿌리를 잘 내는데 안 죽는데. 그래서 멧버들인 거야. 알겠지? 당신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보소서 하니까 하소서는 문법적으로 하십시오. 최상위 높임법이야. 최상위 높임이야. 알았지? 극존칭이야. 극존칭. 밤에 내리는 비. 요거 부정 아니야. 밤비라 그래서 부정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 왜? 이파리를 내게 하는 생명수 같은 비니까. 밤새 내리는 비에 새 이파리가 나면 난 줄 아세요. 그래서 분신 되는 거야. 아, 얼마나 간절하냐. 기색은 완전 없다는 거야. 설명 그때 지난번 했지? 예. 기색은 신분 자체가 영원한 사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 아시죠? TV 다 했지? 예. 나 아시죠? 보겠습니다. 아까도 했던 거. 동짓딸이 기다린 마음이 부정적이래. 왜? 겨울이야, 겨울. 동지는 겨울이야. 저 아까도 말했지? 날이 짧고 밤이 길어. 근데 긴 밤도 아니고 기다 길다라고 한 번 더 반복했어. 얼마나 밤이 긴 게 싫었으냐. 왜 싫어? 님이 없기 때문에 싫은 거야. 알지? 누가 쓴 거요? 황진이. 그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표현해요. 이게 바로 수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야. 허리라고 한거 보니까 시간을 사람으로 비대는 거잖아. 허리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의법도 있는 거야. 의법도 있고 여기 1번 별표 치고 꼭 알아야 할 표현 기법이야. 번역해요. 춘풍 이불. 아, 이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펴고 덮어야 할 이불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찰 이불 안에 잘 집어넣는 거야. 잘 보관해 놓는 거야. 피파에 놓고 서리서리가 척척 넣었다가 어론이 얼은님 얼다가 옛날 말로 남녀만 육체관계를 말하는 거야. 육체관계가 맺은님이야. 알았지? 과거형으로 사랑하는 님. 그 교육적으로 수단에서 정보를 맺은 님이라 그랬잖아. 근데 더 센 거야. 알았지? 얼다가 육체관계를 맺은 그런 정도야. 그런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그날 밤이 되면 넣어놨던 거를 탁 펴서 영원형 될 거야. 얼마나 굉장히 관능적이고 되게 정감이 있으면 약간 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 멋있어. 그래서 여기 봐봐. 이 밤과 이 밤이 서로 대조가 돼. 맞지? 네. 넣었다가 폈다가 서로 대조가 돼. 그리고 서리서리 구비구비는 음성상징어야. 의태어야. 이것도 우리말을 참 잘 썼어. 표현 기법도 다 세련되고 훌륭해. 안 좋냐? 빨리빨리 저걸 짜시가 감상하지 말고. 왜 짜시가? 원래 내가 설명 좀 잘하긴 하지. 네. 듣다가 막 놓쳐. 벌써 넘어가고. 안 좋게 했으면 알지? 나 필기검사에서 안 좋게 했으면 감점이야. 얼마 다음 주말 평가에 인증시험에 안 좋을 거야. 적혀 있으면 골단지에 찍어주시나요? 이거는 원래 다 있어야 만점이고 없으면 감점이야. 만점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필고사, 다음 주 지필고사 90점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것도 이제 몇 퍼센트, 우리 학교 중앙고사 하듯이 수행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아, 좀 빡세네요. 왜냐면 놀다가 능력비고 시험만 잘 봐가지고 참 그런 더러운 세상을 우리 하지 말자고. 아, 오케이. 지각하면 알지. 내일부터 카운트 할 거야. 지금 봐줬어. 아. 지각하면 무조건 그냥 막 감정할 거니까. 만점이니까. 야, 장학금이 엄청 많아. 상상 이상일 거야. 알았지? 한 장 아니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말했어. 네. 한 장이 아니에요?
어? 뭐?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디스 어?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천 원짜리, 열 원짜리 이런 거 아니야? 얘 상상력이 한자가 이런밖에 안 돼. 이 사상이 비곤한 자식. 만 원짜리 다섯 장에 비곤한 자식. 자, 청산은 내 뜻이야. 녹수는 님이야. 청산은 나고 녹수는 님이야. 이게 서로 개수 같아. 3. 변함이 없어. 불변. 불변. 녹수 물이 흘러가. 가변. 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너는 왜 흘러가니? 나쁜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녹수는 흘러가는 걸 청산이야. 변할 수 없나? 변할 수 없나? 변하지 않는다. 응.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오면서 가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자의 바람인 거야. 아니 떠나가는 남자가 우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아? 쟤도 슬퍼하겠지?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어쨌든 떠나가는 님에 대한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가는구나. 뭐가 잊으면 안 된다. 뒤진다. 이런 상상이다. 알겠지? 그 원망이에요? 오. 원망은 아니야. 원망까지는 아니에요. 원망까지. 나 슬퍼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움 정도 갑니다. 알겠지? 대조 동그라미 치고. 어. 이 정도. 청산 녹수. 네. 기억해라. 다음 페이지 23초. 사랑 그리움 후. 요거. 여기서는 요게 좀 중요해. 보치 행간 걸침. 이거를 좀 기억해 보라고. 보치법 행간 걸침. 자, 요 문제 풀다가 이제 나올 텐데 제부태야가 첫 번째 1번 보치법으로 가면 이게 여기로 보치가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잖아. 보치는 이게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구절을 행간 걸침으로 해석을 하면 행간 걸침이라는 건 뭐냐면 행과 행 사이에 걸쳐 있다. 보통 한 행이 딱 끝나고 끝나야 되는데 행이 끝나지 않고 다음 행으로 이어졌다. 내용이. 그래서 제부태야 보내고까지 구태야 보내고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행간 걸침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해석도 달라져. 자, 그래서 1번으로 볼게. 아이고 내가 한 일이야. 뭔 일을 했어? 꺼져! 라고 했어. 내가 미리 아니 꺼져 임마 귀찮아 가라 그랬어. 아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일 저절로 놓고 아쉬워하는 거지.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굳이 갔겠냐마는 1번 해석하면 제부터가 앞으로 오잖아. 그제 그래서 1번으로 할 때의 제는 님이야. 보치법을 해석할 때 제부터의 쟤는 님이야. 다시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은 지가 굳이 갔겠냐마는 쟤는 님. 알았지?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라. 됐니? 2번을 해석해보자. 내가 아이고 내인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이냐.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은 갔겠냐마는 제부터야 제 굳이 보내고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제는 화자가 되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니? 네. 아이고 씨.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움이야. 저 정서는 그 한마디만 그리움인데 아 내가 실수했어 괜히 보냈어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됐니? 그 정도. 요거 도치법에 따라서 화자가 달라진다라는 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움이다. 다음 이화우 후풀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보면 이거에서 아
화자가 림과 이별했구나를 알 수 있는 구절이야. 이 정도야. 그리고 이화우라는 거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우자가 비우자 때문에 비가 내렸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rain이 아니고 네? 집중하거나 rain이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쁜 날이 났고 비가 내렸다 터질 때 그래가지고 그럼 틀려. 이건 뭐야? 꽃비. 바람에 끝나게는 꽃비 속에서 일하는 거야. 알겠지? 아 꽃이 비처럼 내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 얼마나 슬퍼? 응. 이거는 꽃비이고 흩뿌리니까 내리는 거잖아.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 하강 그렇지. 네 유동적이다. 그렇지. 슬퍼 죽겠는 거야. 축풍 낙엽? 어. 봄에서 가을로. 가을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지? 네. 응. 저도 날 생각는가? 이거 보면, 봄이, 봄에 우리, 이거 늦봄에 우리 이화호가 꽃이 떨어지는 거야. 약간 늦봄이야. 늦봄에 우리 이별했지요? 가을이 되어도 나는 당신은 못 있는데, 당신도 나를 못 있는 겁니까? 라고 수식하는 거야. 이건 보면은 당신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설명은 안 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생각하십니까? 얘도 소망인 거죠. 그렇지. 가정인 거야. 이것도 천리. 어 과장법.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합니다. 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에 당신에 대한 나 혼자만의 외로운 꿈만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 그리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이란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되게 절절하지? 이제 절절했어. 기생이 쓴 거야. 홍랑이 썼을 거라고. 계란. 됐고, 여기서는, 헤어진 뒤에 시간적 거리감, 봄, 가을. 또 천말 천리니까 공간적 거리감이 조화를 이룬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하강 이미지에서 쓸쓸함을 심화한다. 설명 이해되지? 네. 밑줄 그어놔라. 밑줄 그은 거. 이 많은 정보 중에 밑줄 그은 것만 기억해도 너네 남는 거다. 알았지? 뭐가 중요한지 선생님 설명해 주잖아. 밑줄 다 그어놔야지. 어디서 네. 어디 가서 이런 걸 할 거야. 다 이거. 이거는 남자가 쓴 거야. 여자가 쓴 게 아니야. 이게 다 여자예요. 어, 황진이, 기생, 계란, 기생, 홍랑, 기생. 근데 이거는 임재라는 사람이 쓴 거야. 임재. 그 양반이에요? 어, 양반이야. 임재가 벼슬 하러 떠올 가는데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입니다. 그래? 여기 진이 무덤 있지 않냐? 황진이가 죽어서 무슨 무덤이 근처에 있지 않냐? 네, 그러합니다. 그래? 자, 가서 수련하자, 따르자. 아, 간 거야. 가서, 좀 쓸쓸하지.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그런 여잔데, 기생이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청초! 푸른 풀 우거진 골짜기에, 이거 니은 날은 2인칭 의문형음이야. 예? 2인칭 의문형이라고, 평상이 아니라. 너 자고 있니? 누워 있니? 이거야. 그니까, 무덤에 있는 황진이 보고, 뭐 하는 겨, 지금?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겨?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응. 홍안! 홍안! 아까 나왔잖아. 예쁜 얼굴. 여자. 민. 응, 민. 어디 누구 백골만 붙였어. 대조. 홍안과 백골이 대조. 자네 젊었을 때 있었는데 지금 뭐야? 왜 백골이 돼버렸어? 왜 무덤 묻혀있는 거야? 빨리 나오지 않고. 묻혔느냐? 아, 잔, 술잔 잡아. 여보게, 진이 한잔 하게. 권할이에서 유적기에서 권하리가 된 거야. 이는 사람. 잔 잡아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게 참 슬프다. 응. 너 없어서 슬프다 이거야. 응. 황진이의 죽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슬픔을 느끼는 거야. 네. 의리 있는 남자. 의리 있는 남자. 근데 이것 때문에 벼슬게 가다가 잘렸어. 부임도 못해보고 잘렸어. 가을 사대부가
양반 할아버지가 천안 기생 못 옮겨가가지고 했다고 바로 그냥 누가 찔러가지고 너 파직! 그래서 이제 가자. 뭐 이렇게 파직이요? 에이씨 됐어? 원래 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풍류남 임재 아셨지? 임재가 되게 잘생기고 힘도 좋고 시도 좋아가지고 기생이랑 기녀들이랑 많이 썸을 많이 탔어. 한우라는 기생과는 또 그런 것들. 한우. 한우. 이름이 한우예요? 이름이 한우야. 한우가 차가울 한자의 기우자야. 한우야, 한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오려나? 임재가 한우네 집안 가가지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했더니 어떡하지? 그랬더니 춥긴 뭐예요? 추우면 빨리 들어와 잘 주무셔야지요. 해가지고 둘이 서로 이제 이렇게 박탄 방에 들어가서 뜨거운 밤을 곧 들었다. 그런 한우라는 이름이 하늘에 차가운 비어 태가지고 그렇게 바깥에 서로 추작을 한 거지. 아이고. 어우 찬비 오늘 비만 쓰니 어떡하지? 한번 묵어야 되겠는데? 하니까 당연하죠 빨리 오세요. 이런 식의 시조로 말로 안 하고 시조로 시로 이렇게 문답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응? 알지? 임재 임재 됐고 여기 이거에서 여기 이거에서 여기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 청조 옹안 홍안 대골 색채 대비를 붙이고 표현기법 색채 대비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그치 엊그제 같은데 바로 죽었잖아.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줄여가지고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거야. 인생 무상. 보통 인생 무상은 죽음과 관련이 있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허무하고 언젠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생이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종교로 많이 귀의하는 거야. 나이가 들면 그렇단다. 선생님 아직 종교가 없는데 그게 모르지. 혹시 크리스찬 있니? 지금 힌두교도 있어. 힌두교도? 도교도 오, 없어? 없구나. 이슬람교 있어? 이슬람교? 없어? 메카이탈 다섯 번 쳐줘야 되는데 또 하나만 버려야 돼. 주변에 없어 진짜. 그지? 신기해. 그렇게 많은 세계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 네. 엄청 싸움도 없고 심지어 이슬람교랑 힌두교도는 맥을 못 쳐. 좀 그래. 자 왜냐면 거기는 종교가 권력이 돼서 그래. 근데 우리는 권력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야. 신기하게 그래. 자 풍류와 취리라. 취해서 악자가 즐거울 악자야. 즐거움, 풍류. 그거 어제 했잖아요. 대도 있고 밤도 있고 막 술 한잔 아닌 건 뭐야 그거야. 네. 밤. 저 제 언덕나무 성걸롱 친구야.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들었어. 술이 익었어. 그럼 먹어야 돼. 술이 익었는데 안 먹잖아. 그럼 술이 쉬어. 지금은 냉장고 있지만 옛날에 냉장고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 빨리 먹어야겠나? 그럼 익으면 빨리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쉬어. 버려야 돼. 아. 그러니까 어제 들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는데 이게 할 날이야. 누워있는 소 발로 박차. 네. 빨리 일어나 소야 하고 원치 놓아 딱 타고 호타고 아니야. 골룸 계시냐? 정좌서 왔다 하여라. 순간 이동해서 간 거요. 지금 뭐야? 술이 이겼어? 야, 술 마셔 가야 되겠네? 뭐야? 빨리 일어나! 이씨! 와! 하고, 야, 빨리 문 열어! 나왔다 그래! 이런 화자의 흥정. 여러분, 마침 PC방 가는 것처럼 PC방. 아, 저거 왜 말을 안 들어? 아니, 몰라. 야! 와, PC방 한다! 우영이 나 터치한다! 이 새끼! 빨리 발라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화제의 흥정이 느껴져? 네. 그 정도면 됐어. 자, 여기서 이제 대화도 있잖아. 그치? 말도 있고 화장의 말도 있고 그지. 선생님 어? 거기 저 후각 있는 거예요? 감각 후각? 후각?
이거는 아니지. 얘는 아니래요. 왜냐면 들었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아, 있는 거 아니지. 아, 아. 어, 내가 맡은 건 아니지, 그지? 여기 시간 시정이 생략이 있어. 생략하면 봐봐. 타고 순간 왔어, 그지? 생략인 거 이해되지? 그러면 속도감이 있는 거야. 속도감이 있는 거야.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 정철이. 이 양반이 관절매복 쓰고 삼인곡 쓰고 송민곡 쓰고 내 마음 보여면 별다른 곡도 옆에 쓴 사람이야.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 술고래졌대. 자, 그림이 그려지지? 그럼 됐어. 자, 또 이거 쓴 사람이야. 이 정철 이 양반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 같은 작가 작품이야. 한 잔 먹세 그려. 술 한 잔. 또 한 잔 먹세 그려. 먹세니까 이거는 형용이야. 술 한잔 하지? 또 한잔 하지? 곧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세? 술을 먹을 때 한잔 했어? 꽃나무 꺾어가지고 나 한잔 먹었어. 세는 거야. 이거를 풍류있게 마신다는 거야. 꽃과 함께 마시는 거지. 무진무진 말은 무슨 자 먹는 거야. 셀 수 없이 먹세. 술 먹자. 먹고 싶자? 이런 얘기야. 내가 죽으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매려거나.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반도 없어가지고 대충 이제 그 포장 마대 있잖아. 쪼쪼 말아가지고 오고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그저도 없이 그렇게 매려거나 유소고장에 많이 울어에나. 이거는 대조인데 죽은 다음에 초라하게 묻혀가나 뭐 상여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막 슬퍼하고 사람 따라가고 그런 화려한 죽음? 장례 행렬? 그렇게 죽으나 대조인 거 이해됐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억세 속세 덕가나무 백양숲에 가면 그 뭘까지 속세에서 보단 자연 그 숲속의 공동묘지 근처에 무덤가 으슥하잖아. 깊은 산속이니까. 그래서 삭막한 무덤 주변의 모습인 거야. 열거법이고 그지? 그런 숲에 숲 그런 숲에 가기만 하면 눈, 해, 흰 달, 가는 비, 붉은 눈, 쇼쇼리, 바람 불지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느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무덤가에 가서 묻혀버리고 나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쓸쓸한 그때 누가 와서 술 한 잔 먹자고 말하겠느냐. 결국에 이제는 한 번 와가지고 절하고 술 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여. 네. 뭐 그럴 거 아니여.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느냐. 그러니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맘 먹자 그런 얘기.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원숭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우리나라 원숭이가 많이 살았었나봐. 좀 보시게. 원숭이 파랑불제 미우친들 어떠리 해가지고 봐봐.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들이 놀러와 파랑불제 아무리 지나다니 미우친들 무슨 있겠는가. 아, 내가 살았을 때 술 많이 먹고 올걸. 괜히 안 먹어가지고. 이게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이야. 서리법 있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인생관이 죽고 나면 끝이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주제 봐봐. 술로 인생의 무상감을 해소하는 거요. 술 먹고 나면 이제 허무감을 좀 이제 없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 더. AA, BA 하고 사설시조의 구조로 지었다. 별표. AABA는 물정인데 한잔 목세 그려 A, 또 한잔 목세 그려 A, 그거 산 넣고 또 한잔 목세 그려 A, 비슷한 게 AA, 좀 다른 게 B, 그 다음 비슷한 게 A, 이런 식으로의 구조라고 하는 거야. AABA 구조라는 것은 네. 여기서 AABA라는 건 뭐가 A냐? 같은 것들을 A라고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 다른 거는 B. AA 구조의 방법이다. 있고 사설시조의 구조다. 좀 길잖아 그지? 좀 길잖아 사설시조.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설시조는 오리지널 이론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 양반이 아닌 평민들이 사설수다, 상층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야. 그런데 이 작품 때문에 시작은 조선 전기 양반 정철이다. 대부분은 이게 사설시조의 이론이야. 그런데 이 작품, 즉 나는 사설시조의 시작이다. 틀리면 양반 정철이 떴다. 이런 가례상의 특징이 있는데 거의 언급되진 않아. 알고 했으라고. 보기에 뭐 이런 설명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25쪽. 어부사. 조선 전기 연시조가 들어갑니다. 전기 연시조 들어갑니다. 연시조는 시조가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삼소, 이런 것들. 봐봐. 우리가 어부사 해가지고, 어부 하면 우리가 어휘에서 어웅. 그렇지, 어웅. 어부 할아버지. 네. 진짜 어부 아니라 재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지. 네. 그런 사람이 어부야. 어부가 어웅이야. 어부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자연 친화가 되는 거야, 자연 친화. 네. 우영아, 네. 동그라미 쳐야지, 적어야지. 뭐 하고 있는 게 없어. 적으면, 적느라 돌릴 틈이 없어. 따뜻하면 어떡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리고, 강화도, 과도라는 말은, 자연 속에서,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때 왜 강호사시사 해가지고 봄에 어떻고 임금 때문이다, 여름 어떻고 임금 때문이다, 그게 최초의 강호사시가, 그러니까 강호가도의 시작이 됐어. 아, 1수, 2수 이렇게 다 있진 않아. 1수, 2수, 3수, 4수가 없잖아. 3, 4수는 비슷해, 자연 친화야. 5수가 좀 다르지. 봐봐.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어부의 삶은 시름이 없는 삶이야. 왜 시름이 없겠어?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왔으니까 시름이 없겠지. 일협현주, 주, 배야, 배. 배 타고 만경파에 띄워두고 배 타고 나갔네? 바다로 나갔네? 인세, 속세. 이걸 다 잊었거니 날이 가는 줄 아냐? 시간 가는 줄을 아냐?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시간 속세를 잊고 근심 걱정 없이 배 타고 노는 거야. 그림이 그려져? 네. 멀미를 했을지 모르겠어, 아마도. 됐지? 인세가 속세 부정적인 시험? 됐지? 이 시름도 그러면 부정적 시험이라 볼 수 있겠지? 시름. 같이 이어지다 볼 수 있겠지? 표시해줘. 자, 그 다음에 이수. 자, 배 타고 가서 배 아래 물을 굽어보니 천심녹수. 물이 엄청 깊어. 좋다는 얘기야. 네. 돌아보니 배 타고 내가 항구 쪽을 돌아보니 산이 있잖아. 산이 아주 엄청 좋아. 봐봐. 천신도수사 몰라도 수, 산만 기억하면 돼. 십장홍진 세모. 십장 열기나 내는 홍진 물이 배웠잖아. 붉은 먼지. 네. 붉은 먼지가 황토길이라 그래, 먼지인을 한다 그랬잖아. 속세라 그랬잖아.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랬는 곳. 아, 이 물과 이 청산 때문에 십장 홍진이 가렸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속세를 가려버렸잖아. 아, 속세를 가려서? 가려버렸는데 안 보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속세와의
정서적 거리감. 속세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좋은 거야. 긍정이야, 이거는. 네. 긍정적 상황이야. 강호, 자연이지? 월백? 월백 밤중이지? 달이 밝아? 월백이니까. 월백 때문에, 아, 밤, 달이 밝아. 하거든? 더욱 무심. 어, 무심도 중요한 단어지. 욕심이 없어. 아무 욕심이 없어. 우영아, 좋은 거 같다? 아, 안 줄래요? 좋으세요. 필기 안 하는데? 딱 들켰다. 안 하면 좋은 거지? 딱 들켰다. 아니, 실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와, 이거. 와. 자가를 때려버리네. 막, 톡톡톡 될 수 있겠는데? 야, 이 자식아! 월드를 말하는 거짓말을! 있으니까 다 보였구만. 목이 터져버리게 설명하는데도 막, 졸아? 딱! 깡충깡충. 자식아. 어떤 새끼야? 뭐냐? 죽으려고 새끼야?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네. 아무 데나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식들아. 네. 오수가 마지막이야, 네. 장안을 돌아보니, 오수가 마지막이 아니라, 어부가의 마지막 수라고, 자식들아. 이놈들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어. 장안을 돌아보니, 북벌이 천리로다. 네. 장안이 이제 중국 땅나라의 수호인데, 그냥 한양. 한양을 말하는 속세야. 네. 북벌, 궁궐이 천리야. 멀리 있어. 네. 어주. 바다의 배. 무엇인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연에 있어도, 잊은 적이 있겠느냐? 잊은 적이 없다. 해서 여기. 나라 걱정을 했다라는 거야. 속세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거지. 네. 그 걱정이 좀 있는 거야. 근데, 에이, 좋아라. 아, 내 실은 아니야. 내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재생형. 세상을 구제하는 또 다른 인재가 있겠지. 없으랴?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는 봐봐. 네. 여기. 세상에 대한 그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강호, 가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 있지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을 마지막에 살짝 제가 믿은 적은 없어요, 임금님. 근데 전동 늙고 이제는 어? 그 왕한테 막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꼭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도 가능은 해. 요,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연에 있지만 잊은 적은 없어요. 저 너무 늙어가지고 나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대신 응원을 할게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야. 이래야지만이 요 안 먹지. 네. 자연에 있으면서 뭐 쟤는 그냥 누르고 있어? 엉망진 새끼. 허우에 잡아다 유배보려고 그런 거시기 하잖아. 자, 우국지정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니. 네. 문제를 풀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읽어야지 될 거야, 아마. 잘 해주길 바라니. 다음. 강호 4시간 26쪽. 아, 너무 많이 한다. 26쪽까지는 할게. 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아, 예. 구조가 유사해서 금방이에요. 사연 4개의 행이지만, 4개의 수지만, 사수지만. 중화추동. 어, 중화추동. 그렇지. 아이, 쉽죠. 그렇지. 다시. 그렇지. 강호, 자연에서 사계절에 대해서 어우 보고 듣고 이렇게 흥경을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 알겠지? 봄이 왔어. 대유라는 말은? 대유는 뭐야? 대유. 그 대유. 작은 거 같다가 큰 거... 그래서 부분 전체. 아, 부분 전체. 어. 부분 전체. 아. 부분으로 전체를 드러내는 것. 알았지? 네. 강호는 부분이고 자연은 전체야. 이해됐지? 네. 사람이 말이야. 빵만으로 살 수는 없지. 이것도 대유법이야. 빵 음식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네. 우연아, 빵이 뭐라고? 빵이 뭐라고? 네, 이게 줄여야 돼요. 빵! 빵! 이거 너무 늦게 자요.
뭐 하느라? 그럼 너 어떻게 하는 거였어? 공부하느라? 예. 알았어. 아, 괜찮아. 설마 너 어떻게 하는 거였어? 너 자, 봄이 왔어? 흥겨움이 봄이 오면 생동감이 있다 그랬잖아. 봄은 생동감이잖아. 흥이 막 저절로 오나. 네. 탕녀 대면 막걸리 시내가. 막걸리 하나 들고 시내가 가서 오, 봄을 즐기는 거지. 금리어 쏘가리가 막 안주야. 소박한 안주. 소박한 술. 안빈낙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왕 때문이다. 임금님 때문이다. 그래서 강호 가도. 네. 여름이 왔어. 여름이더니 투당에 일이 없어. 뭐랄까 이쁜 여고만 집이니까 부잣집이 아닌 거야. 일이 없다는 말은 한가하다는 소리야. 한가해. 유신한 강판은 보내는 이 바람이로다. 도치법도 도치법. 도치법 있고 바람을 보내는 거니까 의인화가 있는데 강파가 강의 파도야. 강바람. 네. 강바람이 의리가 있어. 유신. 신의가 있어. 사람처럼. 왜? 작년에 더울 때도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었거든. 바람아 내년도 부탁해. 부탁해. 네. 그 약속 잊지 않고 올해도 시원한 바람 불었어. 더워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미대미에 있는 강의 강바람이 보냈습니다. 바람을 보냈습니다. 더운 여름에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 때문입니다. 지나치나. 이게 맹세동이 쓴 건데 세종대왕이야. 그러면 그럴만하지 뭐. 아, 세종대왕이야. 임금대왕이야. 가을이더니 가을은 가을이 좋을 때는 절실의 계절이라 그랬어. 가을이 부정적이면은 쇠락의 계절이고 이별하고 막 다 쓸쓸해지고. 근데 그러니까 고기만 살쪄 있어. 풍요로워. 절실해. 응. 작은 배에 금으로 실어서 잡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네. 생계형 어부가 아니야. 그냥 던져 놓은 거야. 심심하니까. 아, 풍류. 작은 걸 먹게 이제 매운데 끓여 먹고 놔주고 작은 거는 던져 흐르는데 던져 주고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무위자연 유유자적이다. 무위자연 인정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냥 던져 둔 거야. 내가 이렇게 소일한다. 소일한다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임금 때문이다. 소일 취미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응, 소일한다. 소일거리 삼아서. 네. 뭐 하는 거 있어. 소일거리 삼아서. 겨울이 왔어. 춥잖아. 네. 눈이 엄청 왔어. 눈이 엄청 왔어. 사각 모자. 모자 쓰고. 누역 도롱이. 도롱이가 여름에는 우비고 겨울에는 반항복. 따끈따끈. 응. 옷을 삼아. 내가 이렇게 춥지 아니한 것도 임금 때문이다. 이 정도. 네. 짧지? 되게 간단하지? 네. 짧게 됩니다. 응. 구조가 좀 유사해, 여기 봐봐. 구조가, 여기 보면, 최초의 연시조, 강호가도. 이런 문학적 타이틀. 강호가도이고, 대유법, 백구법, 의인법. 확인하면서 확인했고, 2번. 각 연마다 형식을 통일했어. 강호의 땡땡이 드니,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 몸이 땡땡땡함도 옆에 있었다. 이런 구조가 유사하지? 네. 초기라서 스타일을 뭐 새롭게 할 수가 좀 없었었어. 초기라서. 이게 조선시대 초기라서. 스타일이 고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얘기. 할만하지? 네. 반드시 좀 빠르고, 좀 되게 좀 세게 지금 내가 나가고 있어. 팍 집어넣으려고. 집에 가서 문제 풀면서 이런 애 한번 차분하게 해야 완전하게 인대고 된다잉? 예. 그래야 단기간에는 성과가 충분히 있을 거요. 자연스럽게 쌤수가 녹아들기도 하지만, 여기 불편하게 이걸 좀, 불편하게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어. 그래. 문제 풀이 하면서도, 한번 따져보고 왜 답이 될까? 이 답이란 뭘까? 이걸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래서, 네. 1호 6조 복습 복습이 23부터지? 20분부터 아 20분부터 네. 그러면 22부터 네. 26 네. 그리고 문풀은
26일이요? 21부터겠지? 21부터 35까지. 그쪽이야? 79쪽. 그쵸? 내일 가자고. 수고했습니다.